나비와 꿀벌, 아까 트윈을 했었는데, 이제 한꺼번에, 아까 지금 꿀벌 하나만 가지고 했었죠? 그것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짜잔. 나비와, 이번에는 뭐랄까? 아까 꿀벌은 했으니까 나비와 잠자리 할까? 나비와 잠자리. 이제 두개다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라이브러리. 서 버터플라이 드래곤 스카이 이렇게 열기 하면 라이브러리에 생기는데 거기서 스카이를 끌고 와서 매치 사이즈 해줄게요. 여기서 매치 사이즈 해주고 눌러놔야 되고 얼라인 가운데 정렬 가로 정렬 가운데 세로 정렬 가운데 잠그고 레이어 추가하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밖에 안 생겼네. 나비를 먼저 끌고 올게요. 나비를 끌고 와서 나비가 얘가 심볼이니까 크기만 좀 줄일까요? 크기 조금 줄이고 돌아가도록 해주고 60번에 왜죠? 레이어 2번 60번에 F6 해서 클래식 트윈 일단 해주고 밑에 거는 F5 누르면 돼요. F5 눌러주고 자 나비를 이장 일로 끌고 가야 되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나비가 일로 날아간다. 날아가는데 단두 바퀴 돌겠다. 그럼 레이어 2번을 오른쪽 마우스 Add Classic Motion Guide 요거 하려면요 레이어 2번은 잠궈주는 게 좋아요. 자, 1번 누른 다음에 연필 같은 걸로요. 연필 같은 걸로. 자, 찌익, 찌지지지지직, 띵! 했다. 다시 할까요? 찌익, 찌지지지지직, 찡! 했다. 자, 그러면 다시 잠그고 풀고 요거를 잘 해줘야 돼요. 요거 쓰는 거 아시죠? 요것도 아웃라인 또 활용해 주시면 되고. 여기 눌러야 가늘게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도 맞춰줘야 돼요. 이쪽에도 맞춰주고. 지은씨 잘 됐어요? 대박인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날아가겠죠? 날아가는데, 머리 방향은 이거. 아, 여기 눌러야 되네. 누르고, 오리엔트 패스. 이렇게 누르면, 이제 머리 방향이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거다 잠그고 가이드에서 레이어 3을 만들어야 되겠죠. 가이드 누르고 레이어 3을 만들면 레이어 4가 생기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도구가 아닌데 잘못 불렀구나. 다시 불러야 되겠네. 이게 아닌데. 드래곤인데 도구를 불렀네. 그죠? 드래곤 플라이. 자, 먼저 줄여줄게요. 줄여주고, 얘는 심볼 등록할게요. 잠자리 등록하고, 여기로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얘는 일단 60번에 F6 눌러서 이동시키고, 또 자나? 이게 뭔 소리야? 수영 씨또 자요? 이렇게 눈을 다 끌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가는데, Add Classic Motion Guide 잠그고 누르고, 자 연필로 하겠습니다. 연필로 찌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찡, 땡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누르면 잘 보이니까, 자 누르고 풀고 요거 잘해야 되고, 클릭하고 중심점 맞춰줘야 되고요. 여기도 클릭해서 중심점 맞춰줘야 되고, 자 그러면은. 자, 돌고 있죠? 머리 방향은 요거 색깔 눌러야 돼요. 색 있는 거 여기 눌러서 오리엔트 패스. 그죠? 자, 이거는 다 이렇게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도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고 잠글 부분 잠그고 저장하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아, 좋아요.